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새로운 먹방의 요정 송동욱 맛집 반갑습니다. 박수 한번 쳐주시죠. 네. 제가 이렇게 새롭게 먹방의 요정이 된 순간부터 우리 제작진분들의 고민이 또 시작됐다는데 피디님 어떤 고민인가요? 고민은 뭔디? 몸에 니 잡아미자. 저분 전설이시죠. 준비 시작! 아! 이거 뭐는? 죽느냐? 사느냐? 그것이 문제로다? 어? 이 뭔가요, 피디님? 제가 왔다 또 선물까지 주시고, 야, 어? 티셔츠인데 뭐 문구가 적혀 있는데 이게? 먹어야 산다. 아, 진짜 티셔츠 이쁘다. 알겠습니다. 이제 송동강이 함께하는 먹어야 산다. 먹어야 산다. 그 첫 번째 주제는 이 뷔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유, 또 새로운 먹방계 요정 나온다 또 많이들 와주셨네요. 아유, 반갑습니다. 예. 근데 제가 듣기로 여기 음식도 맛도 좋고요. 가짓수도 정말 많다고 들었는데, 맞나요? 예, 맞습니다. 아니, 소리만 들어봤을 때 아닌 것 같은데, 저 그냥 가보겠습니다. 예. 진짜 맞나요? 예, 맞습니다. 그러면 여기 셰프님, 여기서 제일 비싼 건 있나요? 중식이 제일 비쌉니다. 아, 중식. 중식 어느 분? 아, 여기 제일 비싼 게 중식 맞나요? 예, 맞습니다. 제일 비쌉니다. 아, 중식이 제일 비싸나요? 네. 역시 차이니스. 대만에서 오신 이종명 셰프님을 따라 중식 주방에 들어서면은요, 여기까지 열기가 느껴지는 듯하죠. 중식 본연의 맛을 느끼실 수 있답니다. 여기까지 나갑니다. 예예. 중식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또 어떤가요? 아, 양장피, 칠리새우. 정가복 좋죠. 신선한 제주산 해산물과 돼지고기 등이 어우러진 정가복과 특별한 날에만 먹는다는 양장피까지 손님을 맞이하기 전 주방은 분주해지는데요. 중식은 물론이고 일식과 한식, 양식, 그리고 디저트까지 그야말로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이곳은 바로 뷔페입니다. 저는 그 어릴 때 뷔페 먹으면 김밥 같은 거 먹는다고 어머니께 맨날 혼났었거든요. 근데 요즘에는 오면은 몸이 진짜 허해서 그런지 비싼 것만 찾게 되는데 뷔페 오면은 어떻게 먹어야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나요? 예, 뷔페는 음식 드실 때 다른 것보다는 일단은 차가운 음식 순으로 이렇게 에피타이저나 샐러드 순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초밥이나 라이스 종류. 그 다음 중식, 한식 순으로 이렇게 드시면 가장 이상적이고 마무리로 이제 이쪽에 양식, 한 요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뜨거운 음식 순으로. 단 기억하실 거는 간이 좀 약한 순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본격적으로 음식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비어있던 매장안은 맛있는 음식들로 가득 찼습니다. 여러 가지 음식이 나온다고 해서 아무 음식이나 나올 순 없죠. 천국이네요. 전국 레스토랑 수준의 180가지 메뉴가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. 거기에도 바른직스러운 음식들을 마냥 기다리게 할 수만은 없었습니다. 몸은 부실해도 스피드 면에서만큼은 누구에도 뒤처지지 않는 저 송동욱이 먼저 음식들을 만나봤는데요. 뜨고 또 뜨고 가끔 스테이크까지 받다 보니까요. 음식 뜨는 것도 한참 걸리더라고요. 몇 명 일단은 혼자? 한 번에 다 먹고 싶지만 제가 오늘 이 어떻게 먹어야 될지 제 계획부터 좀 알려드릴게요. 아까 우리 셰프님이 알려주신 대로 일단은 좀 그 죽어있는 그 신맛을 좀 북돋아줄 수 있는 에피타이저. 요거 에피타이저 한 줄 세팅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찬 음식, 초밥, 그 다음에 정겨운 우리 한식, 그 다음에 중화요리 중식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양식이 있고 하이라이트, 여기서 제일 비싸다는 스트레이크. 스트라이크 여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아우 한우, 와. 아우 방금 막 수확한 느낌이야. 너무 신선, 너무 신선. 잡채 이것도 손도 많이 가는데 이거. 아 참기름 좋은 거 썼네. 저 비벼 먹는 잡채밥이잖아요. 여기 제일 크네요. 네. 제일 큰 거. 소스부터 맛있네. 방금 잡았나요? 그 씹을 때마다 나오는 그 육즙이 그냥 입안에서 그냥 폭죽 터지듯이 그냥 팡팡팡 이렇게 터지는 것 같아요.
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? 이 음식을 먹으며 저 음식은 어떤 맛일까 궁금해서 정말 젓가락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. 아, 이제 달달한 디저트까지 이렇게 남았는데요. 근데 아직 조금 제가 처리하지 못한 음식들이 있습니다. 요거 깔끔하게 다 먹고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더 먹을 수 있어요? 먹어야 산다!